안녕하세요, 슈일입니다. 이번 리뷰할 신발은 아디다스의 데이미언 릴라드의 다섯 번째 시그니처 데임 5. 릴라드 5 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릴라드, 어쨌든 데임이고. 어쨌든 예, 데임 5가 공식 명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색상이 참 깜찍한 색상이 나왔는데요. 실루엣 같은 거는 약간 마키 부스트에서 그 실루엣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디자인 하나에서 좀 약간 우려먹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는데 뭐. 괜찮은 디자인이라면 계속 우려먹어도 괜찮겠다. 조금만 업데이트한다면 뭐이 뒤에는 늘 그렇듯이 y'all know what time it is 써있고 MC 어스케이트래요. 이 릴라드가 상당한 힙합 아티스트라는 건 이전에도 얘기했었고요. 네, 농구 선수들도 힙합 아티스트들도 아주 훌륭한 래퍼, 최고의 래퍼라고 릴라드를 극찬합니다. 실력 외에도 그런 면에서 아주 인정받고 있죠. 신기한 친구예요. 이 신발은 바운스가 있고요. 이전에 릴라드의 전통을 살려가고 있고요. 바운스가 있고 신기하게 4에서 생긴 잔여물인 이 특이한 스판 발목 주변 둘레 서포트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지지력 같은 건 없고요. 근데 안에 패딩이 상당히 풍성해서 이 점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발목이나 아킬레스건까지는 없고 아킬레스건 없는데 발목 주변에 패딩이 두툼하면은 좋거든요. 뭐 이렇게 쏠리거나 그럴 일이 없고 물집이 안 생기고 좋습니다. 발 모양은 다 다르니까 약간 발목 모양은 살짝 다르니까 이렇게 제너럴한 패딩이 있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뭐이 가죽 재질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뭐 저는 뭐 떼탄다는 것 빼고는 특별히 뭐 이게 싸구려건 프리미엄이거든 상관없습니다. 이 색상이 우선 마음에 들고 약간 스키틀즈 느낌? 그런 느낌이고요. 이 아웃솔도 아주 투명, 트랜스퍼런트, 트랜슬루션 아웃솔에다가 색깔을 입힌 거여가지고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 그립감이 괜찮습니다. 아주 훌륭한 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든 같은 경우에는 이 하든이랑 마키 부스트에는 이게 아주 촘촘하고 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먼지가 끼고 미끄러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넓고 좀 엑자저레이트도 되게 큰이 청어가시 패턴은 좀더잘 잡아주고 먼지에도 끄떡하지 않고 먼지도 이렇게 흘러나가고 알아서 그런 면에서 좋습니다. 로즈 6가 약간 그런 식이었고 그리고 데임 3가 그런 면에서 좋았죠. 아웃솔 패턴이 약간 멀티 다렉션 블레이드 트랙션인데 이게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먼지도 안 끼고 내구성도 괜찮고 쿠셔닝도 데임 3가 제일 좋았어요. 이 바운스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이 보이는 것만큼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벗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니까 이걸로 항상 판단하지 마세요. 농구화 안에는 내용물은 겉보기와는 다릅니다. 이건 접착제 대신에 미드솔 자체로 이렇게 코팅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의 반 정도에서 된다고 보면 되고요. 쿠셔닝이 이게 제일 좋았어요. 근데 상당히 무거웠어요. 이게 거의 400g 넘었고 450뭐그 정도 됐을 거예요. 270그 정도에 정 사이즈여서 좋았고요. 디자인도 뭔가 독특해서 좋았고요. 4에서는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이 바운스는 좀더 말랑말랑하고 반응성이 좋아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 점은 좋았는데 또 아디다스에서 아주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 이 아웃솔의 카본 플레이트 그 지지력을 주는 플라스틱 판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또 미드솔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발이랑 접촉되는 부분이 마찰이 생기죠. 게다가 또한요 부분, 요 부분에서 얘가 끊어지거든요. 카본 플레이트가 그 플라스틱 플레이트가 그러면은 발이 닿을 때 딱딱한 부위랑 말랑말랑한 부위 사이에 닿기 때문에 그게 안 좋을 수 있어요. 개개인차 발 구조가 다른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이면 그게 가운데만 맞닿을 거예요. 그 플라스틱이 끊어지는 부분이랑 폼이 있는 부분이랑 그래서 물집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왜 그런 구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전체적인 바운스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4보다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좋은데 하지만 그래도 물집이 잡힐 가능성이 있고요. 뭐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거나 아니면 난 두꺼운 PU 인솔이나 그런 걸 써가지고 그걸 뭐 그런 뭐 딱딱한 부위에 신경 안 쓰고 놀수 있다면은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미드솔 재질, 바운스 재질을 그렇게 잘 업그레이드 놓고 왜또 그런 쓸데없는 플래팅으로 죽인지. 왜냐면
아웃솔에 바깥에다가 그 플라스틱 플레이트 지지력 플레이트를 대든가 아니면은 좀 안에 누르면은 미드풋 자체에만 두든가 힐까지만 가게 하든가 이렇게 되는데 왜 자꾸 민감한 전족부에다가 플레이트를 이렇게 닫게 해가지고 신발을 망쳐놓는지 모르겠어요. 릴라드가 그걸 선호하나? 3나 2로 봤을 때는 그렇진 않은데요. 3나 2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면은 이 부분만 딱딱한 그 플레이트가 있고 여기 그 중요한 부분에는 그냥 퓨어 바운스예요. 말랑말랑하고 뭐 2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400g 충분히 넘고요. 여기서 무게를 상당히 많이 개선해서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쿠션인 결함이 마음을 아프게 하네요. 접지 아주 좋고 디자인 괜찮고 핏 정사이즈 가셔도 무난하고 칼바른 반다운 하셔도 될것 같아요. 상당히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뭐 토박스가 막 안드로메다 뭐 인터스텔라처럼 하늘이 끝없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그런 건 아니지만요.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디자인은 4가 최고, 쿠셔닝은 3가 최고, 그리고 경량성도 4가 최고였네요. 미드솔 바운스 재질은 얘가 제일 진화를 잘한 것 같아요. 이걸 유지하고 그걸 좀 플레이트를 좀 빼면 좋을 텐데 아웃솔 패턴도 상당히 깊습니다. 깊고 오래갈 것 같아서 좋습니다. 하든도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다른 아디다스 제품도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 시즌에 나온 마키 부스트, 하든 3 그리고 넥스트 레벨도 아주 촘촘한 청아가시 패턴이라서 그게 아쉽네요. 여기서 좀 본받아갔으면 좋았을 텐데.